안녕하십니까. 링사이드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요거, 라이칸 스포츠에서 나온 개가드, 너클가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클가드 어디에 쓰시는지 다들 아십니까? 요거는, 뭐, 저렇게 끼는 겁니다. 요렇게 끼고, 이제 타격을 하게 되죠. 주먹으로 직접 요렇게 타격을 하는 스포츠, 복싱이라던가, 킥복싱이라던가 뭐 무에타이 같은 뭐 가라데 같은 주먹을 직접 쓰는 스포츠에서는 여기 너클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이 닿게 되고 뭐 타박을 입거나 멍들고 또 지속적인 뭐 통증을 느끼고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하죠. 요 너클 가드는 이렇게 착용을 하고 뭐 밴디지를 함으로써 요 주먹에 오는 충격을 완화해주고 기존에 뭐 충격이 좀 이미 데미지를 좀 입으셨더라도 좀 타격을 할때좀 통증을 들어줘서 훈련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좀 특징적인 게 여기 라이칸 임팩트 겔이라는 게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한번 요거를 한번 뜯어봤는데 요렇게 생긴 겔이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손가락 모양대로 요렇게 생긴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너클뿐 아니라 손가락까지 보호해주는 이런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 두께가 좀 중요해요. 얘가 한 6mm 정도 나오는데요. 자, 비교해 보시라고 차이 보이나요, 지금? 3배가 두꺼워요, 얘가. 확실히 뭐 3배만큼의 충격 분산과 보호력을 좀 가질 수 있겠죠. 형제의 그 편의성을 굉장히 고려한 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손에 그냥 가볍게 차기만 함으로써 손에 완전히 밀착이 됩니다. 실제로 타격이 이루어지는 너클 부위 확실히 보호가 되고요. 그러고 실제로 우리가 너클로 타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죠. 이렇게 충격적 데미지를 잘 주려면 여기로 타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요 훈련을 하다 보면 여기 잘안 닿이고 손가락에 닿이는 경우, 특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많이 닿이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 다 까져보셨을 거예요. 손가락 끝에 다 까지고. 그런 경험 있으실 건데, 너클 겔가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아까 겔다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요 손가락까지 다 보호해주게 됩니다. 안에 라이칸 임팩트 겔이, 다른 제품보다 3배 더 두껍고 3배 더 안전한 라이칸 겔이 손을 좀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또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장점이 있습니다. 이 소재에 관한 겁니다. 이 소재는 네오프렌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네오프렌 소재 중에서도 좀 최고 등급의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하였고, 네오프렌 소재의 장점은 일단 다른 제품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천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천 제품은 좀 사용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천 제품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늘어짐 형태 변형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변색, 그리고 냄새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땀을 흡수해서 냄새가 착취되고 이런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오프렌이기 때문에 이런 늘어짐이나 변형이 적고 그리고 변색된다거나 착취된다거나 이런 게요천 제품보다는 훨씬 덜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저희가 취급하는 인사이드 코리아를 취급하는 제품들은 그런 마감 뭐 이렇게 내구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마감 요쪽에서 돼 있죠. 어떻게 돼 있는가? 그냥 바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제품이랑 이쪽 요천 제품이랑 비교해 보세요. 한쪽을 뒤집어 봐도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이쪽에. 안에, 아우, 돌아가라. 이거 참 제품 흰거 쓰면 이렇게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니,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네오플랜과 천 제품이 어떻게 다른지. 너클 겔가드를 잘 사용하시나요? 이거 저늘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센터백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말로만 설명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같이 해드리는 걸좀 선호하는데, 이렇게 질문 들어오면 바로 즉답해드려야 되잖아요. 뭐 핸드렉 감고 뭐 글럽 끼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바로 맨주먹으로 이렇게 샌드백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뭐 타박을 입기도 하고 좀 쓸리기도 하는데, 요거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관원들 질문한다, 10번 보여야 된다, 그냥 꺼내가 껴요. 그러고 이래 타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손도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친 적 없고요. 실제로 요 보호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핸드렐만 감고 타격 훈련하시기도 해요. 훈련 성과가 되게 좋습니다. 너클의 이 감각이 안전하지만 감각이 닿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너클로 정확하게 때리는 훈련, 그리고 손목에 힘을 받치는 법, 각도를 만드는 법, 그런 감각을 잡아내는 좀 디테일한 훈련을 하실 때 요거 하시고 핸드렉 감고 주먹 잘 쥐시고 손목 날 살려서 툭툭툭 감각 훈련할 때는 요것만 하셔도 좀 굉장히 좋은 훈련 성과 얻으실 수 있어요. 보호 장비 이상으로 좀 훈련 장비가 될 수도 있는 아이템입니다. 초보자분들부터 프로 선수들까지 모두 강추하는 아이템입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치러 가볼까요? 시도를 하다가 과연들 나 나와 과연들 시도를 하다가 관장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샌드백 어떻게 쳐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주머니에서 쏙 뺍니다. 그리고 그냥 끼시면 돼요. 나도 다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지도도 좋지만 나 다치면 다른 분도 못 알려주잖아.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푹푹 주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갑자기 운동하고 있는 것 같지? 자, 요런 식으로. 좀 세게 때린 것 같나요? 그냥 조금 더 세게 때린 것 지금 같은데요? 멀쩡해요. 멀쩡해요. 주먹만 제대로 잘 쥐고, 이게 감각이 되게 좋아져요. 축구는 안 아픈데, 요것만으로도, 때릴 때, 너클에 걸리는 감각, 손목에 걸리는 감각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핸드백 시도를 하고, 저쪽에 또 더블 핸드백 치는 방향이 있어. 이것도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치는 거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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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옆에 또 이번에 스피드볼 친다. 관장님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옆에 돌면서 막 쳤죠. 지금 손나 상태 한번 볼게요. 반지. 어떤 거 같습니까? 깨끗하죠? 이게 약간 붉은 조명이라서요. 원래 내가 또 시커매, 색깔이. 어릴 때부터 좀 까만 편이었어요. 지금 손 괜찮죠? 요게 라이칸 겔입니다. 라이칸 겔 가드입니다. 편의성, 안정성, 위생성, 뭐 보관성 굉장히 많은 걸 갖춘 제품이고, 아주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 찾아갈 겁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고맙습니다.